여기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기준은 10년 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살아 돌아오지만 시시때때로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고 후유증을 떨쳐내기 위해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소설을 연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월남전 얘기를 소설로 써보겠다고 덤볐는가? 10년이 지나도록 나의 뇌리 혼돈과 절망으로만 뒤엉켜 있는 월남전.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에게 연락이 옵니다. 누구십니까?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변진수라고 월남에서 함께 변이병? 변진수이병? 한병장님 살아계셨군요. 그럼 물론이지 이 사람아. 육성까지 같이 타놓고선 월남전 얘기 쓴다는 거 우연히 잡지에서 보고요. 인간인간에서요. 반갑습니다 한병. 그 변이병 요즘에 어떻게 안녕히 계세요. 변이병 여보세요. 여보세요. 석연치 않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변일병. 그리고 그는 소포로 권총 한 자루를 기주에게 보내오고 얼마 뒤 기주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죠. 변일병. 권총을 보낸 이유를 물어보는 기주. 그거요. 변일병은 대답을 회피하고 천둥이 치자 침대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그 역시 기주처럼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었죠. 도대체 베트남 전쟁 때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베트남 전쟁 당시. 야, 별병! 별병! 아, 왜 자꾸 그래요? 저기... 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젤벌 한 마리 새끼야. 마트 배뚜껑. 적의 기습인 줄 알았던 초년병들은 확인도 안 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새끼가 배통이라 그랬어? 알고 보니 동네 주민들이 키우는 물소떼를 적으로 오인해 죽이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군인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며 갈등을 빚게 됩니다. 뭡니까 한동병님? 어제 죽은 물소값하고 훼손된 돈을 보상하라는 거야. 저런 나라가 이 모양이지.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주는 자신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죠. 시간이 흐르고 월남에 온 지 꼭 6개월째 되는 날 우리 소대에 혼바산 근처 어느 작은 마을에 대한 수색 명령이 떨어졌다. 그 마을이 적관에 통한다는 정보에 따라 적을 색출하고 마을을 평정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였다. 기준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을을 수색하던 중 적을 발견하고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지만 수류탄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기준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잡았습니까? 한병장님! 한병이 왜 그래요? 예? 한병장님이 처치한 공은 완전히 팥죽이 되어서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만 가는 그때 적이 설치한 부비트랩의 동료가 허망하게 죽게 되고 이때부터 소대원 전체에게 죽음이란 공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공포심은 결국 민간인의 적으로 오인해 총을 쏘게 만들죠. 양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총이 어디 있을 거야?
이 사건은 어느 때보다 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살아남아 귀국한 뒤에도 전쟁을 연상시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파병이 끝나가는 시점, 기주부대는 최후의 비밀작전에 투입됩니다. 뭐라 그래? 돌아가라는군요. 자기 나라에게 참견하지 말고 꺼지라는 거지. 베트남은 현재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데 점차 미국과 소련 체제 하에 국제적인 전쟁으로 이뤄져 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죠. 베트남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소대원들. 사이공 대프람. 사이공은 아름답겠지. 사이공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여기 랭보의 시처럼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었어. 내 오늘 콩새끼들 나타나면 너희 초남 복수 단단히 해줄게. 응? 넌 의대 지망생이었다며? 예, 두 번 떨어지고 입대했습니다. 제대하면 다시 도전해봐야죠.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아마 힘들겠지? 이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콩이 콩! 저기 소지장님, 소대장님, 콩입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는 소대원들. 입니다, 저기 한 20분 좀 내려갔습니다. 적대과의 최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많은 적들로 인해 소대원들은 점차 죽게 되고 점점 전의를 상실해가죠. 단약 챙기고 자리 지켜! 없다리 포탈이다! 수비탈구 준비해라! 이제 살아남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주. 자네가 생존자 중 스님인가? 네. 수고해. 가서 인원을 체크해라. 기관의 소대가 어젯밤 이곳에서 주력 부대를 잡고 있는 동안 우린 적의 근거지를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네. 이건 하나의 유인책이었지. 하지만 소대장도 죽고 저희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대 전체를 보면 소수의 희생이지. 그게 전쟁이라는 것이다. 같이 함께했던 전우들의 시체를 보며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소대원들 다 어딨어요? 소대원들 다 어디 갔어요? 어? 어쨌든 우리 같이 매복 나왔었는데 조상님이랑 같이. 뭐야 이 새끼야! 나 죽여버렸다! 죽여버렸다! 나 죽였단 말이야!
과거에 빠져있던 기주에게 편집장이 찾아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19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아유, 누구 뭐가 지나가는 꼴 보려 그래? 에휴, 이 집은 손님이 와도 반겨주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기주의 글들을 발견하는데. 지금 반응이 어떤 줄 아니? 난리다 난리. 땅 안에 화제야. 하, 출판국에서는 벌써 단행본 출간하겠다고 설쳐대고. 더 이상 안 쓸 거야. 하지만 기주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소설 연재를 그만두고 싶어 했죠. 그렇게 끔찍한 소리 말고 내일부터 호텔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써. 안 써. 안 쓴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원남자는 생각도 하기 싫어 더 이상. 기준은 과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변일병을 찾기로 마음먹고 당신 뭐요? 그의 흔적을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진수씨는 귀국하자마자 제게 찾아왔어요. 처음 왔을 땐 10만원 넘치더니 세 번째 찾아왔을 땐 선뜻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난 감격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이가 제 목을 조르고 배를 걷어차서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순한 양으로 변했고 그렇지만 행설설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너무 힘이 겨워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원남자는 내게서 모든 걸 뺏어갔어요. 오빠, 진수 씨도. 변일병 나타나면 다녀갔다고 전해주십시오. 다음 날 기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변일병이 한쪽 귀를 잘랐다는 소식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도 모르겠어요. 잘라내니까 왠지 후련해요. 상쾌하고요. 이때 폭격 소리가 들려오고 선배님! 선배님! 폭풍이에요! 피해 오자! 학생들의 계엄령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자신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겪었던 폭력과 희생이 현재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죠. 간신히 군인들이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두 사람. 올라오면서 돌아오고 나서요. 뭔가 계속 내 뒤로 쫓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권총을 갖고 다녔었거든요. 권총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 권총으로 자주 내가 날 쏴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병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보내드린 거고요. 그가 권총을 보낸 이유를 알게 된 기주. 이제 모든 게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기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변일병! 더 이상 그를 헤매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그를 원대복귀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소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를 과거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젠 소설을 써야겠다. 정말 좋은 소설. 1992년 개봉한 안성기 이경영 주연의 영화 하얀 전쟁이었습니다.